오늘 낮 12시 10분쯤 전북 정읍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26km 지점 내장산 나들목 인근에서 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9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11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이곳에선 공사로 차들이 서행 중이었는데 가장 후미에 있던 대형 화물차가 앞서 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 운전자 A씨로부터 졸음 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